자, 이제 본인이 스승으로 여기는 타지리 선수의 30주년인데 본인에게 타지리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레슬러로서의 코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닮고 싶을 정도의 롤모델. 제 어렸을 적 영웅이기도 하고 프로레슬러로서 그리고 인생으로서의 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30주년을 참가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태극팀 경기를 하는데 상대가 이제 아소산, 코비 나이트로 하고 붙는데 어떤 선수인지 좀 알고 있습니까? 아소산은 2m를 훌쩍 넘어가는 큐슈 프로레슬링의 강자고요. 이전에도 한번 붙어본 적이 있는데 이전에도 정말 많은 빅맨들과 붙어봤지만 아소산처럼 몸이 단단한 선수와 붙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그런 거구를 저희 파트너 오멘트를 활용해서 잘 쓰러뜨릴 수 있는가 연구를 하고 있고 코비 나이트로는 아직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키가 195가 넘어간다는 거한 이 정도 정도밖에 갖고 있진 않지만 저와 오메나타의 환상의 호흡이라면 분명히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큐슈로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신계승하고 IOC 타이틀전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소감을 말할 필요가 없고요. 너무나 간단한 경기가 될 거라서 3판 2천승지라고 하는데 가위바위보로 한 5초 만에 끝낼 정도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성이랑 하는 경기는 소감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다 이겼잖아요. 결정이 상대가 아닙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WS에서 벌써 활동한 지 6년째가 돼가는 한국의 프로레슬러 수호입니다. 부자할 건 없지만 항상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다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물론 저 완벽하지만 항상 겸손한 프로레슬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PWS에서 대외협력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훈입니다. PWS 대외협력이사직을 맡은 다음에 처음으로 원정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이번 대회에서 제가 직접 경기는 뛰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호 선수와 오메르터 선수를 이제 백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타지리상 이제 30주년 경기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PWS의 큰 지대한 영향,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그 현장에서 축하하는 그런 신선 타절단 단장으로서 이번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PWS가 이제 연달아 매진도 되고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로서? 네, 그건 무엇보다도 지난 6년간 시호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PWS의 주력 선수들, 그 시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든든한 프로토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있는 성과고요. 최근 몇 년이 아니라 지난 5년, 6년 동안 만들었던 것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대회를 잘 꾸려나가고 더더욱 많은 팬들에게 다가간다면 프로레슬링, 그러니까 PWS 성공이 아니라 프로레슬링의 성공을 대한민국에서 PWS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